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TV입니다. 오늘은 원종역 역세권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총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동과 2동 합해서 10세대만 4천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정말 여기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사이즈도 정말 크고 남양에 지금 남양 세대는 딱 3세대고 나머지는 이제 서양, 동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남양 세대를 좀 촬영을 할 거고요. 앞이 뻥 뚫려 있는 세대로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편의점 입점이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뒤쪽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실내 골프린 스키장이 입점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 올라가서 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라와서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실 먼저 좀 볼게요. 자, 전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성인 자전거 3대 정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넓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측에 신발장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띄움 시공되어 있고 LED 등으로도 신발을 비출 수 있습니다. 자, 신발장 허리라인 3치가 되어 있고 신발장은 위에 4칸, 아래 4칸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좌측으로는 일발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은 블루 색상으로 하고 철제 프레임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사이즈 보시면은 사이즈가 진짜 엄청나게 커요. 진짜 웬만한 대단지 브랜드보다도 더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는 벽면인데 자, 이쪽에 이제 TV 자리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편으로 이제 쇼파 자리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쇼파는 한 8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물형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 층고도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보이는 게 이제 뭐 고속도로도 보이고 바로 앞에 이제 산도 있어 갖고 뷰도 괜찮고 공기도 괜찮습니다. 앞이 정말 뻥 뚫려 있어 갖고 막힘 없이 거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거실 조명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를 뭐 샹그리라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 고급스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D자 주방이 아일랜드 식탁은 식탁 상판은 이제 원목으로 설치를 해놨고요. 약 한 5인용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선반, 여기 이제 따로 이제 뭐 와인잔이나 이제 와인병 아니면은 뭐 양주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가 전시해 놓으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후드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수납함이 상부장 하부장이 정말 다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는 식기세척기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식기세척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싱크대가 싱크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넓고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수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13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사각형으로 해서 우물형 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LED 조명등까지 그리고 안방에서 바라보는 이제 바깥쪽도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네, 앞이 뻥 뚫려 있죠. 해도 잘 들어오고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면은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고급 호텔 느낌 정도의 나는 그런 이제 벽지를 사용을 했는데,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웬만한 공용 욕실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의 사이즈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기는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자 정도 나옵니다. 10자.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쪽에다가 수다기랑 워시타워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깊고 넓어요. 하고 별도 이제 뭐 장 같은 거 짜갖고 저기다가 이제 설치하셔도 별도 짐 같은 거 보관하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쪽에서 두 번째 방까지 보셨고, 건너편 쪽에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보여드렸던 방처럼 사이즈가 10자에서 11자 정도, 여기가 조금 더 커요. 여기는 이제 뭐 네 가족이시라면은 둘째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뭐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침대, 책상, 옷장 뭐 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깥쪽으로는 거의 뭐 통창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실외기랑 보일러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뭐 이쪽 방이나 저쪽 방이나 아무데나 두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까지 전부 다 보셨고, 마지막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젠다이 선반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 물이 튀기지 않게끔 유리로 칸막이를 쳐놨네요. 그리고 욕실 수납판 같은 경우도 통으로 큰 사이즈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가로 폭이 간이 욕조도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갓난 아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죠. 뭐 욕조 넣고 뭐 하고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전부 다 보여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이 전부 다 이제 블루 톤으로 다 되어 있고, 손잡이까지도 뭐 보석같이 다 박아놓는 이제 품격 있는 집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 집 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